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부르기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됐어요? 이제 6년이 되었어요. 벌써.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아, 그럼 여기 지금 계신 곳은 어디죠? 네, 여기가 제천입니다. 제천 전에 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처음이에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천에는 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 김정아 선생님이 한복 파신소를 보러 왔습니다. 예전에도 혹시 한복 입어본 적 있어요? 네네네,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한국 친구랑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색깔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네, 오늘 김정아 선생님께서 특별히 네. 이제 한번 한복을 빌려주실 수 있다 해서 입혀볼 거예요. 진짜 네. 고마워요. 이 기회를 주셔서. 네, 특별한 체험이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한복 입으러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Let's go. Go, go. 오, 저 조심히 가세요.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외국인이 입었으니까 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아입니다. 지금 패션쇼를 보니까 이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한복이 너무 아름답게 소품이 너무 호강하고 있어요. 이런 한복 패션쇼를 어떻게 해서 기획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원래는 패션쇼 하면은 실내에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무대를 통해서 많이 패션쇼를 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와서 한 지가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과 이제 푸른색 나무와 잔디와 그 속에서 어우러지는 색상, 그런 색상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의상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복을 한 지 40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그동안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패션쇼도 많이 했고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실 패션쇼 하는 게 이게 참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데 제가 다시 이런 패션쇼를 시작을 하고 이 옷을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복이 갈수록 색상이나 형태나 그러니까는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저거는 아닌 것 같다. 현대적인 생활 한복을 만들더라도 약간의 변형된 옷을 만들더라도 그래도 전통의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색상이나 형태나 그것을 그렇죠. 한복인지 아니지. 그렇죠. 단지 한복의 원단을 썼다고 해서 단지 한복의 문양을 썼다고 해서 이걸 한복이라고 할 것인지. 그래서 그래도 전통 그래서 전통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일단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입어보니까 사실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인 것 같습니다. 되게 아름답고 색깔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복 패션쇼 같이 뭐 옷도 입어보고 같이 관람도 하고 모델 분랑 사진도 찍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한 곳에서 다양한 한복을 보일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아, 네. 게이랑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복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한복 패션쇼 채용이었습니다. 아,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The true face of Korea. 게이랑 TV. K랑 TV.